여기는 제천입니다. 오늘은 배론 성지에 왔습니다. 배론 성지는 제천시 봉양읍 구항리에 있고요. 천주교 성지이기도 하고 제천 10경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. 배론이라는 말은 이곳의 지형이 배 밑바닥의 그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배론이라고 부른답니다. 그리고 조선시대 때 천주교 탄압이 있을 때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이곳으로 그 탄압을 피해서 들어온 곳이라고 합니다. 여기 배론성지는 단풍, 은행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. 여기는 연못입니다. 이곳은 최양업 신부님 묘소가 있는 곳인 모양입니다. 여기가 우리나라 첫 번째 신학교라고 합니다. 좀 어둡기는 한데 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신학 공부겠죠. 보니까 이분들이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하던 신부님들, 선생님들이었네요. 여기가 항사형 백서가 쓰여진 투홀이라고 안내문이 있는데요. 그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 항사형이란 분이 그 탄압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글을 쓴 곳이 이 토홀이라고 합니다. 대위 작가. 천주교 탄압을 피해서 이곳으로 온 그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옹기를 굽고 하면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. 아, 물소리가 참 좋습니다. 여기는 최양업 신부 조각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